들어오셨니? 아직 안 오셨는데? 아이 깜깜해졌는데 어딜 또 돌아다니시는 거야? 엄마 나 이제 나가 들어올게요. 아, 어딜 나가? 저녁 때 다 됐는데. 수경이가 옆에 와 있대요. 나가냐? 네. 아 배고파. 아직 멀었어? 6시도 안 됐는데 뭘. 저건 허거나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시집은 언제 가려는 거야? 아 저 오빠! 뭐? 아야! 아 시집아! 여보! 오빠 빨리 맞춰! 아유 진짜 유치해 죽겠어 정말. 우리 아빠의 가장 큰 취미는 쓸데없는 장난치기이다. 학원이 다 끝나? 다음 주까지 한다는데 왜 거짓말 시켜? 아 진짜 몰랐어. 모르긴 뭘 몰라. 가기 싫으니까 별이들. 아침부터 왜 그러냐? 아 얘가 거짓말 시키고 학원을 안 갔잖아요. 학원을 보내지 마 그러니까. 학원까지 안 보내면 얘가 어떻게 아유 엄마. 여보! 저는 저 아침부터 무슨 짓이야 그래. 너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예. 가끔씩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긴 하지만 아빠는 결코 장난을 멈추지 않으신다. 형제! 뭐예요? 또 뭘 쓰신 거예요? 함재에는 개구리 눈깔? 아! 아이씨 진짜! 우리도 만들어! 야 그게 뭐냐? 휴지총이요. 어? 휴지총? 그런 게 있어? 어떻게 오는 거야? 아이, 휴지를 물에 적셔서 딱 쏘면 붙어요. 씨. 오! 야 그거 볼펜대로 불면 되는 거냐? 볼펜대로? 뭐 저거 가면 다 돼요. 야! 아, 아니다. 아, 화력 좋다. 아, 뭐야? 아빠. 휴지총 장난이라니 참. 아빠의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봐선 이번 휴지총 장난은 꽤 오래 갈 것 같다. 총알 만드세요? 아 이제 겨우 20발 만들었다. 이제 막 쏠 거다. 아 추워. 아. 그만 좀 해 좀 그만. 뭐야 뭐 하는 거야? 아니 저를 계속 저전해줘가지고 총을 쏘고 다니잖아요. 넌 그 애들도 안 하는 그런 짓으로 그냥 앉았냐? 아니 그냥 재미로 이런 나 한심 없는 같은 이라고. 아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다 총 쏘려고 그러는 거야? 안 돼! 이거 내 겨우 만든 거야. 저게 그렇게도 재밌을까? 어디가? 어, 민정이한테 책 받을 게 있어서요. 아, 어, 아빠! 당신 그만 좀 해 좀 그만! 아이고. 알았어. 뭐야? 너 또 그거 하는 거야? 아버지 하지 말랬지? 아버지 좀 하세요죠. 하루 종일이에요 그냥. 아 다들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? 아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건데요. 뭐. 재미는 무슨? 하지 마라!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라. 알았어요.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. 점심 드세요. 어, 알았다. 형! 뭐야 이거? 아빠는 정말 대단하시다.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저 장난을 치신다.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질릴 때가 됐는데. 인사마. 아 진짜 하지 마세요. 왜 그래 당신 진짜. 미안. 자 쌍군총 받아라. 저놈 이자가 진짜. 아 아빠 진짜.
이씨. 죄송해요. 아버지한테 쏠려고 그런 게 아닌데.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하지 말라고 그랬지? 하루 종일 그래, 하루 종일. 이리네, 이리네. 아유, 주세요. 이게 뭐 어떤 짓이야?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, 어? 유치원장이라도 한두 번이지. 너 한 번만 더 하면은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? 아, 야, 우리. 아, 제가 나이가 미친데 회초리로 맞춰요. 회초리로 맞기 싫으면은 나의 값을 해. 한 번만 더 해봐라. 그만하라니까 글쎄. 겨우 재미 들었는데. 할아버지가 그렇게 경고를 하셨을 때 아빠는 거기서 그만하셨어야 했다. 그러나 아, 여기요. 네, 제가 많이 늦었죠? 아니요,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. 앉으세요. 예. 저 커피 주세요. 아, 저도요. 날씨가 많이 풀렸죠? 네. 하실 말씀이 있다고. 아니, 예. 부럽네요. 이런 말. 윤영아! 어머! 어머, 어머 윤영아! 어, 웬일이야. 어, 좀 이따 우리 회사 모임 있거든. 어. 아, 인사해. 이쪽은 권호중 씨, 이쪽은 제 대학원 동기들이에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 합석해도 되죠? 너무 오랜만이라서요. 아, 예, 예 그럼요. 야, 인삼아. 할아버지 아직도 거실에 계시니? 네. 아이고, 심심해. 아버님, 어디 가시게요? 김영감 네 좀 갔다 오마. 아, 그럼 저랑 같이 나가세요. 오, 예. 할아버지가 하지 말랬잖아요. 괜찮아. 딴딴따라리. 누구세요? 하나야. 어, 추워. 어? 아, 아버지. 이란 씨. 이놈이 진짜 미쳤나? 아, 진짜 그냥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. 너 들어와. 내가 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고 그랬어, 안 그랬어? 아이, 아버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이, 아 들어와, 이놈아. 들어와, 빨리. 아이, 아버지. 들어와. 그렇게 얼굴에 장난기 가득 머금은 채 웃으며 들어갔던 아버지는.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. 아유, 아버지 왜 이러세요? 그랬지. 아유, 예? 아유, 아버지, 야. 아버지 잘못했어. 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지 마. 아, 하지 말라. 아버지, 그 방을 나올 때는 눈물을 흘리셨다. 나이 50을 처먹고서도 처먹냐 저놈이. 세상에 휴지총 놀이를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걸려. 회초리 맞는 아빠가 또 있을까?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장난꾸러기다. 그래도 난 우리 아빠가 참 좋다.